일단 짜파게티 먹기 전에 딸기를 좀 몇 개 따먹자. 응? 응? 아우 달콤해. 딸기 좀 먼저 따먹고. 응? 메인 음식 먹기 전에 제가 올라오면서 배가 고파서 딸기를 좀 따먹었습니다. 딸기. 야생 딸기. 내일 할 일은 감자가 이제 킬 때가 다 됐는데, 감자밭을 좀 이 보리는 씨앗을 좀 만들려고 해둔 거고요. 이거는 달래종 올라왔죠. 이제 요거 요놈이 이제 또 번식을 하겠죠? 올라와서. 오늘 택배 온 거가 있어가지고요. 택배 그걸로 저기 야채 씻어서 당면이 한번 먹고 싶긴 했었는데 짜파게티가 있으니까 그 나물을 좀 듬뿍 넣고 야채를 씻어가지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해 먹으려고요. 너무 더워서 일부러 계곡으로 왔어요. 엄청 더워요. 엄청. 해수욕도 좀 하고. 아, 더워. 아, 더워라. 아, 물이 그래도 괜찮죠? 이거, 그거, 저, 상추랑, 뭐, 부추, 그 다음에, 깻잎, 그리고, 뽕잎, 까마중도 있어요. 까마중도 해갖고 왔거든요. 그래, 이거를, 여기서 씻어가지고, 아이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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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더우시죠? 제가 대신해서, 시원한 데로 왔습니다. 몸 식히려고 일부러 계곡 왔어요. 이제 오늘 풀대다가 완전히 몸이 타는 듯이 뜨거운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더워라. 어머. 떠내려갔나? 포수하는 사이에? 떠내려갔어요? 설마 떠내려갔어요? 다 된 것 같아요. 급한 거니까. 흐르는 물로 이래 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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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랑. 다 됐습니다. 짜파게티 먹으러 가려고. 짜파게티. 누가 짜파게티를 보내줘가지고
짜장면을 한번 끓여보려고요. 이거 일반인들하고 조금 먹는 방식이 다르긴 한데, 아 오늘 좀 무리했나봐요. 큰일 된다고. 두 봉다리를 넣을 겁니다. 짜파게티 두 봉다리. 조금만 막아주면. 이렇게 막아 놓겠습니다. 요쪽 부분이 그거 저기 그거거든요. 계곡이거든, 계곡. 그래서 바람이 좀 세요. 오늘 되게 더워요. 와, 11시까지 풀 뱉는데 머리가 어지럽더라고. 이거를 저는 이제 이렇게 물을 좀 따라내는 게 아니고 저는 아예 한번 다 버릴 거예요, 이 물을. 그래가지고 좀 들어가 있어. 나는 이제 물을 조금 갖고 와야 돼. 아니 그 우리 인스턴트 식품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거를 조금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이게 조금요, 기름이 많아요. 기름이 많이 떠서. 제가 이런 기름은 잘 안 먹거든요. 그래서, 버리고요. 바로 여기는 야외니까 버려도 되거든요. 자, 버렸습니다. 조금 끓일 거예요. 그리고, 여기에요. 기름 뭘로 튀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기름 잘 안 먹거든요. 이렇게 건졌습니다. 깨끗하게. 이때 가지고 하는 그 밖에서 야외에서 하는 거 그거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만들 생각. 근데 다른 일들이 더 급한 게 많아가지고요. 됐어. 숯불을요. 건더기 스프 두 개 넣고요. 그래도 짜파게티 스프 이거는 뭐 냉겨놔봤자 버리게 되니까 넣고요. 이거 짜파게티 면 넣어가지고요. 이렇게 면도 다 익은 상태거든요. 그래갖고 스프 넣었잖아요. 이거 보내주시는 분이 너무 빡빡하게 하면 맛없다 그랬어요. 빡빡하게 하면. 좀 매콤하게 먹기 위해서 고춧가루를 조금 넣을게요. 조금. 짜장면도 왜 고춧가루 조금 넣으면 괜찮잖아요. 이렇게 하고. 여기다가, 여기 짜파게티에 있는 올리브 뭐 기름이 있나 봐요. 좀 넣을게요. 야채를 여기다가 이제 넣을 거예요. 야채, 깻잎, 고추가 좀 많아요. 싹 넣고요. 깻잎도 많죠. 그리고 까마중도 있어요. 까마중도 있고, 이거 명아주도 있고요. 그리고 상추 있잖아요. 상추가 많으니까 이것도 다 넣을게요. 다 넣어요. 한 소꼬리 다 넣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를 굴려서 그냥 바로 먹을 거거든요. 내가 오늘 뜨거운 거는 다 넣을 거예요. 이렇게. 스파게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. 자, 이래갖고 다 넣고 이제
굴려야 돼. 굴려야 돼. 힘있게. 이제 이게 나물을 많이 먹으면 포만감이 있어갖고 이래되면 저녁이 안 먹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풀 기만 죽이는 거예요. 야채는 이렇게. 자, 야채 스파게티가 완성이 됐습니다. 야채 스파게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을 좀 보겠습니다. 제가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형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야채 좀 많이 넣어가지고요. 많이 배가 고팠거든요, 제가. 향긋하다. 아, 상추 그 깻잎이랑 상추랑 뭐 이렇게 야채 향들이 같이 나오니까 아 뜨거워. 야채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워낙 야채를 좋아하니까 신선한 제 입에는 딱 맛있어요. 그리고 야채를 워낙 많이 넣었잖아요. 간도 막 짜지도 않고 김치하고 같이 먹어도 좋고. 단지도 들어갔는데, 아, 단지향은, 이게 산단지거든요, 단지. 향이 너무 좋아. 단지향. 이게 김치가 묵은 김치, 묵은지가 돼가지고 매워. 소화도 잘 되고 너무. 제가 자연식 여기 나오는 거 먹는데 이렇게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그럼 너무 감사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또 양치를 듬뿍 넣고 또 제 나름대로 저의 식성에 맞도록 해서 먹습니다. 아침에 제가 앉아있는 곳은 오후 되면 햇살이 들어가요. 서쪽으로 지는 곳이고 이거는 북쪽 방향이라서 북쪽이 그 물이 있으면 좋거든요. 이제
한 그거 됐어요. 좀 식었어요. 바람이 불어갖고. 삼색띠 한 봉다리에다가 야채 많이 넣고 이렇게 먹으려고 그랬거든요. 근데 이 보내주신 분이, 스님 두 봉다리 드셔요. 그러더라고. 이제 이렇게 두 개나 먹으면, 저녁에는 이제 오리하고 산딸기만 먹으면 끝이에요. 봉다리 먹으니까 조금 배가 불러요. 이거 먹고 좀 쉬어야 돼요. 야채를 많이 넣으면 적당하게 국물 넉넉하게 하니까 진짜 맛있네요. 응? 우리 주연님이 스님 이거 국물 넉넉하게 해서 끓이세요 그러더라고. 이거는 국물은 안 먹어요. 느끼하잖아요. 야는 거름덤에 갈 겁니다. 키를 하나 먹으려고요. 키를 하나 먹으면 소화가 잘 될 것 같아요. 스파게티 두 봉다리 만나게 먹었어요. 덕분에 맛있는 스파게티 공양 잘했습니다. 행복한 시간이었고 여러분들 건강한 식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